우리 귀여운 햄스터들의 하루 일과, 잠에서 깨어나 숨겨두었던 밥도 꺼내 먹고 물도 마시고 쳇바퀴도 신나게 타고 베딩도 정말 열심히 파고 돌아다니다가 그루밍도 하고 똥도 싸고 그 똥도 먹... 네? 똥을 먹는다고요? 대부분의 햄집사님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햄스터가 똥을 먹는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햄스터의 식변과 햄스터의 배변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헬로 햄토피아. 햄스터는 일반적으로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햄스터가 똥을 먹는 모습을 보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소수의 햄집사님들은 햄스터가 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햄스터가 식변을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햄스터의 건강을 위해서도 식변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햄스터가 섭취한 음식 중 일부가 완벽히 소화되지 않았을 때 부족한 영양소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대변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채소, 과일에 있는 셀룰로스라고 불리우는 섬유질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변을 싸고 다시 섭취해 아직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식변을 장 속의 키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동하여 남아있는 섬유질을 분해시켜서 비로소 대변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토끼, 기니피그처럼 식변을 먹는 동물들의 대변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B 등이 풍부하게 함유한 식변을 배출하고 이 식변을 다시 먹음으로써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식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시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한 질문 답변 시간. 햄토피아님, 햄스터가 똥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케이지에 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우리 햄스터는 식변을 먹지 않는 거죠? 모든 대변이 햄스터가 섭취할 수 있는 식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햄스터 케이지 바닥과 은신처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변은 대부분 물기가 없고 딱딱하며 색과 크기가 일정한데 이러한 대변은 영양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일반 배설물로 섭취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식변은 대부분 싸자마자 입으로 뽑아서 맛나게 먹기 때문에 식변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식변을 못 먹게 할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식변은 싸자마자 엉덩이에서 뽑아먹기 때문에 식변을 먹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식변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햄스터가 식변을 먹지 못하게 막는다면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영양 결핍이 올 수 있고 비타민 B12를 식변을 통해 얻기 때문에 햄스터가 식변을 먹는 행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햄스터가 똥을 입으로 뽑아 던지는 행위를 목격한 햄집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행동은 영양이 풍부한 식변을 골라내기 위해 영양가가 없는 배설물은 밖으로 던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똥을 던지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네요. 만약 집사님의 집에 다른 동물을 반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동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감지하여 우리의 햄스터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케이지 주변에 똥을 던져 자신의 냄새를 퍼뜨려 여긴 내 구역이야 하는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똥을 던지는 행위가 햄스터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똥을 던지는 행동은 불안한 햄스터의 감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귀여운 햄찌가 불편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적절한 케이지 환경을 꾸려주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햄스터 집사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그것 바로 오줌과 똥폭탄!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 햄스터가 아픈 건 아닌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는 걱정이 되실 거예요. 햄스터의 특성상 소화기관이 짧고 과략근이 없기 때문에 배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배변을 배출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똥을 싸게 됩니다. 또 성장기의 어린 햄스터라면 먹는 양과 소화되는 속도가 빨라 비교적 더 많은 똥을 싸게 되고 격렬히 디깅을 한다거나 쳇바퀴를 신나게 탈 때에도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똥을 더 많이 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햄스터가 낯선 곳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억지로 햄스터를 잡을 때에도 햄스터는 똥을 정말 많이 싼다고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햄스터는 똥을 조절할 수 없어서 손 위에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햄스터와 핸들링을 할 때마다 손이 배설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다면 핸들링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너무 일방적으로 햄스터를 만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햄스터 식변과 배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